우리 기억 속에 들꽃. 자, 정리해보자. 자, 첫 번째 줄거리부터. 나와 누나는 아버지를 돌라 피난을 가지, 그지? 피난길로 갑니다. 피난길을 떠나지만 누구와 마주쳐? 인민군, 북한군하고 딱 마주치지. 피난은 어느 쪽으로 갔니? 고모네 집에 갔는데 고모네 집이 북쪽이야. 북쪽은 벌써 인민군에게 점령당한 지역인데 거꾸로 피난을 갔다가 다른 사람 다 남쪽으로 오는데 이 사람들만은 거꾸로 북쪽으로 간 거야. 너무 웃기는 피난길이었어. 그리고 이제 피난길 가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누굴 만났니? 명선이를 만난 거야. 명선이 남자애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자아이였어. 명선이는 나의 어머니에게 뭘 주니? 금반지를 주지, 그지? 금반지를 내밀고 나의 집에 함께 머물게 되지만 엄마는 어떤 생각이었어? 머슴처럼 부릴 생각이었는데 얘는 아예 일을 안 하는 거야. 자기는 안 해봤다고. 그래서 먹고 놀기만 하여 부모님부터 미움을 삽니다. 금반지의 출처를 갖다가 미움을 사게 되니까 또 금반지를 하나 더 내밀지. 그러니까 어디서 금반지가 났냐? 그러니까 주웠다 그러지.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은 그 말을 안 믿고 그래서 출처를 추궁합니다. 그리고 몸을 뒤지려고 하니까 명선이가 뛰쳐나가지, 그지? 금반지 출처를 추궁하는 아버지를 피해 집에 나갔던 명선이가, 자, 명선이는 사실은 여자였어요. 여자임이 밝혀지고, 나의 부모님은 걔 가슴에, 명선이 가슴에 이름표 있었지. 그 이름표가 뭐였니? 계패였지. 계패에 적힌 사연을 알게 된다. 그리고 끊어진 무슨 다리? 망경강 다리. 망경강 다리에 철근에서 놀던 명선이가요, 뭐처럼 개바라순꽃 이름 지어낸 거지, 그지? 들꽃처럼 떨어져 죽순, 아, 개바라순꽃이래. 지바라순꽃이다. 그지? 들꽃처럼 떨어져 죽고요. 나는 명선이가 떨어졌던 자리에서 뭘 발견하니? 그 끝에, 철근 끝에, 위험한 곳에 그게 금반지를 숨겨둔 거야. 금반지를 발견하지만, 이내 강물에 떨어뜨린다. 그러면서 얘기가 끝납니다. 자, 핵심 정리 볼게요. 단편 소설이고, 현대 소설이고, 나가 등 명순이하고, 아, 그때 이런 아이가 있었어. 이런 명순이라는 아이가 있었지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그래서 회상정. 그리고, 명선이 죽어요. 전쟁의 비극이야. 비극적. 그리고 또 뭐? 자, 상징적. 회상적, 비극적, 상징적이고, 주제는요, 전쟁의 참혹함. 전쟁의 참혹함과, 전쟁의 참혹함과 그로 인한 인간성 상실. 그로 인한, 자, 인간성이 상실된 거. 이게 주제야. 인간성 상실이 뭐니? 부모, 어른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탐욕스럽고 그런 거지. 그지? 숙부도 얘를 금반지 뺏고 죽이려고 그러고, 나의 집 부모님들도 명선이한테 금반지를 뺏으려고 그러고, 동네 사람들도 금반지 있다고 소문나니까 다 명선이한테 금반지를 뺏으려고 하지. 그지? 그게 이제 원래 또 나쁜 사람도 있지만,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나빠진 거야. 그런 인간성 상실을 나타내고 있고요. 시간적 배경은요, 언제야? 무슨 전쟁?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고요. 공간적 배경은 어디니? 망경강 다리가 있는 마을이지, 그지? 망경강 다리 부근 마을이고요. 망경강 다리 부근의 마을이고요. 자, 나가, 누가 주인공이야? 명선이가 주인공. 나가 작품 안에 나오지. 그럼 몇 인칭? 1인칭이야. 1인칭이고,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은 명선이야. 명선이를 관찰하는 거야. 명선이를 관찰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들려줘. 1인칭 무슨 시점? 관찰자 시점. 자, 어떤 형식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과거 회상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고요. 하나의 죽음을 통해 뭘
전쟁의 참혹함을, 전쟁의 참혹함을 감을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치밀하고 굉장히 정말 있는 것 같은 거야. 사실적인 묘사와 자 상징적인 표현, 들꽃 이런 거 뭐야? 들꽃은 누굴 상징해? 명선이 상징해. 끊어진 망경강 다리는 명선이의 처지거든. 명선이의 처지를 상징하고 이런 상징적 소재로 표현이 두드러지고요. 순진한 누구의 눈으로? 순진한 어린아이, 나의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 어른들의 굉장히 정이 없는 비정한 모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용하니? 사투리 사용하지. 사투리와 그리고 이 잡것 이러면 잡것 이러지 그지? 이런 비속어 사용으로 당신 삶의 모습을 이런 건 사투리 비속어 사용은 정말 실제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자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다. 자 핵심 내용 전달이야. 내용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로 시대상황 시대가 언제야? 6.25 전쟁 때지 그지? 6.25 전쟁 때문을 알 수 있는 단어. 대표적으로 피난민이 있지, 피난민. 그 다음에, 자, 폭격 소리, 폭성. 그리고 폭격. 그리고 북한군인 인민군. 그리고 전쟁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공습. 폭탄. 그리고 북한군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시기를 인공지하. 그리고 호주기 이런 것들이 6.25 전쟁임을 알려주는 단어고요. 자 명선이의 특이한 행동과 그 의미를 보면요, 여자아이면서 남자인 척 행동하지 그지? 왜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험난한 피난생활에서는 유리한 거야. 험난한 피난생활에서는 더 유리해요. 피난생활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고 피난 가든 중 자 공습으로 죽은 어머니의 시체에 깔려요. 죽은 어머니의 시체에 깔렸던 기억이 있어요. 시체에 깔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자기 위에 탁 덮치면 굉장히 무서운 힘으로 그걸 떨치고 일어납니다. 깔렸던 이건 다 어머니 시체에 깔렸던 기억, 이게 트라우마로 남은 거야. 그 다음에 숙부가 자신을 죽이려 한 이유를 묻자 나를 경계합니다. 숙부가 자신을 죽이려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금간지 때문이지 그지? 왜 나를 경계? 이거 맞니? 이 집 식구들이 알면 또 이 금반지 뺏어갈까봐. 그럼 금반지만 뺏기면, 금반지 없으면 이 집 식구들이,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명순이 보호해주겠니? 밥 주고 하겠니? 당연히 안 하지. 그렇기 때문에 숨겨둔 금반지를 뺏길까 싶어가지고 숙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게 금반지 때문이라는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유난히 무서워합니다. 피난길에서 만난 공습 때 비행기에서 떨어진 폭탄에 맞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반지 엄청 무서워하고요. 자 위험하게 끊어진 다리 밑에 반지 주머니를 숨겨놓은 거 왜? 똑같은 이유지. 금반지를 숙부가 금반지 때문에 자기 죽이려고 했던 얘기를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야. 왜? 금반지만 뺏기면 자기는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 반지를 뺏기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야. 불쌍하지. 니네보다 나이 어려요. 니네보다 나이 어린 애가 부모님 다 잃고 어떻게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 금반지를 꼭 지켜야겠다. 그래야 나는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그 다음 보자. 자 소재의 상징적 의미, 상징적이라고 했잖아 그지? 금반지는요 명선이와 어른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명선이가 전쟁 상황에서 살아가는 이건 생존수단. 욕을 뺏기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야. 생존수단이고요. 어른들의 뭘 나타낸다? 탐욕을 드러내요. 탐욕을 드러내는 소재고요. 명선이를 결국 어디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재가 된다. 왜? 금반지가 맨 끝에 있었거든. 그래, 맨날 거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그 칠근 끝에서 흔들흔들 하다가 딱 죽잖아. 그치? 자, 지바라숭꽃. 이거는 들꽃이지, 들꽃. 지바라숭이라는 것은 나가 이름을 붙인 거야. 각박한 환경에서 강인하게 살아가는 명선이를 상징하고요. 강물에 떨어지는 꽃을 통해 명선이의 뭘 암시한다? 죽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해줍니다. 처음에 명선이가 그 들꽃을 꼽아가지고 귀에 꼽았지, 그치? 머리에 꼽았는데 그 꽃이 바람에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치? 그건 뭘 암시한다고? 죽음을, 명선이의 죽음을 암시한다. 아, 여기까지가 핵심 정리고, 기억 속에 들꽃 뒤에 문제 있지? 문제, 25문제 있다. 25문제 풀어보자. 수고했고, 자, 여기까지.